요건 중요한 말씀이네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선도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님들은 일단 불안해요. 그렇겠죠? 불안하게 되면 주변 사람을 믿을까요? 불신할까요? 일단 불신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담임도 의심하고 생활지도부도 의심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의심하고 교육청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여기서 초기에 무엇을 중요하냐면 저는 요즘 학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이 혼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지금. 아니 근데 어머니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게 법률 행위잖아요. 또 애가 부모로부터 매를 맞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생각의 여지 없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뭐라,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신고를 했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일단 잠재우는 것이 먼저예요.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워야 되느냐 하면, 잠재우는 방법 중에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과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이나 혹은 학교조차도 임의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 유감이지만, 이 절차가 이렇고, 그래서 이 절차가 이렇다는 걸 부모님께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게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학교폭력 절차를 알아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건 뭐, 맞죠.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통한, 성찰을 통, 자, 이왕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도 성장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분에 연연하지 말고, 성찰과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성찰과 성장, 그리고 담임인 저도, 생활지도부장인 저도, 교감인 저도, 그러면 이때 이제 학부모는 안심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안심하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하는 거죠. 내 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학교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학교나 담임이나 다 학부모님을 위해서 애쓰겠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 학교폭력 이왕에 벌어진 일, 여기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요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됐나요? 네, 됐어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그다음에 쭉 지금 질문이 두 개가 깊이 있는 질문이 두개 들어왔는데요. 요거 이게 또 우선 여자아이들 간 처벌 대상이 아닌 이간질이나 은근한 따돌림에 대해서 지도하기 어렵다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여학생들 아마 특히는 이제 남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일단은 요 노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남학생들은 주먹으로 싸운다면 여학생들은 은근히 뒷담으로 싸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 본 노래예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애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보세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당연히 그렇죠?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예, 쓰레기통이죠. 남이 버린 걸 왜 담고 있어? 그러면 뒷담 듣고 화내면. 이게, 이것도 제가 역시 작사한 건데, 사실은 이게 다 아픔이, 학교 안에 사안이 발생하고서 제가 그 아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시간이 나서도 그런 거 아니고, 하이 이 녀석들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뒷담 깐 놈, 정작 뒷담 깐 놈은 뒷담을 안 깠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다 바보 멍청이 같더라. 어? 좀 깨달아라 해가지고 노래 만든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학생들의 관계 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소녀들 이 부분은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녀들의 심리학. 근데 굉장히 난해. 남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이 장승훈 선생님이란 분이 그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담임을 여학생 담임을 8년 하셨나 봐. 8년. 8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아, 여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사전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해 가지고 여기다 여기 올려 놓으셨어요. 이게 올려 놓으셨고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쭉 한번 여기 쭉 여기 밑에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거 띄워놓으시고, 소녀들로 살아가느라 고생이 많아요. 바로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란 책인데요. 250쪽이 넘는 책인데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달을 끙끙 앓다가 아,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학생들에게 주로 주어진 여자에게 주어진 칭찬이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죠.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칭찬을 여자애들에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반려견, 반려묘에게는 할 말이지 사람을 두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왜? 얌전, 순, 착 이것으로 그 소녀들이 정당한 자기 의사를 발표할 그런 기회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선생님들? 공감하시나요? 예,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아이고 얌전해라, 아이 순해라, 아이 착해라 이걸 입에 달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무슨 뭐에 써먹냐고, 자기 의사 표시를 잘 해야지.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제가 노래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용입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연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제가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는 노래고요. 소녀들에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어린애들에게 따지도록 해라 좀. 말대꾸하도록 하자. 얘네들이 제때 말대꾸 못하고 따지질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소통의 불통공화국이 된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 말해라. 그리고 학급 운영할 때도 애들이 이제 뭐 따질 때 이렇게 좀 까칠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아파요.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을 따지듯이 말하더라도 태도는 정말 기분 나쁘더라도 내용이 자기 의사표 정당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격려해줘요. 난 너 같은 애가 좋다. 앞에서 말하면 제안 아니냐 건의고.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뒤로 가서 궁시렁궁시렁 그 담임 얼굴 쳐다봐가면서 이러면 담임도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교실 안에서 뒷담이 사라진 뒷담이 점점 자리를 붙이지 못합니다. 다음 문제 학생 지도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피해가 간다. 이거 공감하시죠? 예, 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라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들 때문에 이 정말 보통 한 대여섯 명 한 반에 한 10명쯤 되죠. 그네들 말썽꾸러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상처받아.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거를 해결하는 답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딴 일 하던 거 멈추세요. 이제 담임이 기뻐지십니다. 자 이럴 때 화가 났을 때 그 상처받은 화 열받잖아요. 저희도. 그럼 저는 이 열받은 거를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데 에너지를 써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을게요. 이럴 때 성적이 이전보다 단 1점이라도 올랐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경우죠. 그럴 때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지난번 성적보다 점수가 몇 점 올랐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상장도 만들어줍니다. 내신 성적 향상상. 그래가지고 기말고사를 해서 중간고사보다 지필평가 성적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학습 이렇게 입력해줘. 네. 이렇게 생활 이렇게 입력했다고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번 활동. 사실은 살다 보면 주번 활동을 그냥 당연시하게 되고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에너지로 지난주 주번 소리 안 나게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또 한마디 던지고 또 지각을 하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아침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자기주도. 요즘 뭐 이 입학사정관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게 입학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면서요. 이런 말 한마디 써주고 또 심지어 시험 때 교복 차려입고 오면 시험 기간 교문지도 없을 때 교복에도 교복을 차려입는 준법, 못하는 애 준법성을 보면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요겁니다 선생님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긍정 요거 제일 중요해요. 긍정적인 행동 시작. 긍정적인 행동,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보인 친구의 생활여부에 그때그때 기록하고 정기고사 후 가정통신문 대신 생활기록부 사본을 성적표와 함께 배포해줍니다. 애들끼리 서로 비교해보고 담임의 철저함에 놀라며 찌질한 행동한 아이들은 생기부 양이 2-3쪽 적어 당황합니다. 담임은 칭찬하는 말 없이 행동에 대한 팩트만 기록해 공정 시비를 못합니다. 예. 상황 이해되시나요? 성적표 나눠줄 때 그걸 같이 스테이플러 쳐서 나눠줘요. 그러면 애들은 성적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 너 몇 장이야? 나 넉장인데. 난 6장인데? 난 5장인데? 이래요. 평상시 이런 걸로 제가 계속해서 입력을 해주니까. 그러놓고는 지네들이 비교하더라고. 자기 짝 거하고. 야, 너는 어때? 뭐야? 그래? 얘네들이 스스로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자기가 적다고 불평을 하는데 불평할 여지가 없는 게 뭘 한 게 있어야 내가 써주지.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날로 먹는 담임인데요. 담임의 철저하다. 와, 우리 담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와, 우리 담임 진짜 철저하다. 애들 두 발, 두 손 다 들어. 담임 그렇게 하자. 그게 노성비가 높은 거 아니냐.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래서 꾸러기들 때문에 그런 데라고 애쓰지 말고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열심히 사는 보통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자. 좋습니다. 학급에 너무 소극적인 아이가 있어서 이 학생을 단체 생활에 참여시키기, 여기 요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선생님들 퇴근 시간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4번 여기 이제 학부모 얘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학부모 괴담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이런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늦게 와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랬더니 담임이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해서 그러니 누구 책임이다? 학교 책임이라고 한다. 하,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또 시험 끝나고 집에 간 아이가 마킹을 못했는데 시험지에 답이 체크된 지금이라도 체크해달라고. 이거 우리 반 학부모가 그랬어요. 이게 제정신이야. 진짜 클라이맥스. 애가 캔 컬링페이퍼를 보아파서 요만한 컬링페이퍼를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이게 되게 자녀가 수업시간에 틈난 컬링페이퍼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아버님이 이걸 딱 뺏어 이랬어요. 이게 지금 학부모 괴담입니다. 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아마존.com 그래서 영어권의 원서를 세 권을 수입해 가지고 공부했어요. 야, 이제 새로운 학부모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이 여기 학부모 까칠한 학부모님과의 소통, 그래서 이것을 쭉 여기에 예, 제가 이 책, 한 권의 책에다가 담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6개월 동안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주제가 뭐냐, 한 편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학부모를 우리 편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만 나도 도움받고 애들도 결국은 담임 말고 누가 가장 큰 서포터예요? 선생님이 서포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밖에 원고에 못 담은 내용들을 여기다 해놨어요. 학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시는 학부모가 계시면 이렇게 해보셔라. 그 다음 학부모가 학칙으로 불가능한 걸 요청한다. 그래 놓고는 학부모 학교가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겁니다. 포인트. 아, 자, 이렇게 때를 쓰실 때 학부모님 심정은 뭐예요? 사실은 화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아, 일단 공감해 주면서, 동의는 아닙니다. 공감. 아,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규칙 현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러면서 슬쩍 어머니께서 혹시 학교 운영위원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그분 통해 건의하거나 학교 규정을 바꾸도록 요청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어권에서는 이건 I'm sorry rule이라고 합니다. 유감이다. 유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신 거 두 가지만 말씀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디 갔나?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한 분은 일단 우기고 보는 학생 학부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것을 지적하게 되면 되려 자신의 행동을 파편처럼, 이게 지금 따지는 행동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올린 게 어디 갔나. 네. 근데 이 어른이고 애들이고 어디 갔나.
여기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의 6대 낯선 행동입니다. 깃떴다 방잠땡.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깃떴다 방잠땡입니다. 근데 이 따지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엄청 따져. 학부모님들 왜 이렇게 따져?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우울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우리 교사의 역할은 이 코로나를 잡듯이 우울감을 잡는 것이 우리 시대 교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미 1930년대에 백신이 발견됐어요. 드라이커스가 우울감의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소속감, 자존감. 그러면 이 어머니께서 이 사사건건 따지고 우리엔 잘못 없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뭐에서 비롯돼요? 우울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따지러운 애한테 따져서 이기려면 딱 방법은 뭐다? 내가 더 우울한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라? 위로해 주셔라. 왜 내가 담임하면서 애 지도하기도 어려운데 엄마들까지 이래네. 엄마도 우울하면 엄마도 뭐 위로해 줘야지. 그쵸? 야,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끼리 화해는 했는데 부모님끼리 감정이 상해서 감정의 쓰레기를 학교 선생님이 쏟아내는 학부모. 이거 저는 생활지도부장 처음 하고 3월 3일 날, 3월 3일 학폭 사안이 엄청난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 회복적 서클이라는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양 부모님을 학교에 회의실에 모시고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냥 화해 시도하는 게 별거 없어요. 이쪽 어머니가 말한 거 이쪽에다 전달하고, 이쪽 어머니 말씀하시면 이쪽에다 전달하고, 저는 이 반사놀이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더니, 어머님 이러셨다는데, 그럼 B 어머니가 이러셨는데, 그때 이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중재를 그냥 릴레이만 해줬어요. 릴레이.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했는데,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게 나중에는 가해 피해가 없어. 서로 마음이 다 녹아내리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님들이.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위로하고 감동적으로 헤어졌어요. 그게 이제 요즘 뜨고 있는 회복적 서클입니다. 요즘 회복적 서클을 강의하는 그 단체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정말 쉬워요. 그냥 말만 릴레이만 하면 돼.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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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이것만 하면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좀 단점입니다. 예. 자, 여기 53. 여기 나머지는 또 하나는 요거 행동 문제 관찰일지. 어머니들이 자꾸 믿질 않아. 그럴 때는 그런 어머니들에게는 말로 설득하지 마시고 아이의 행동을 꾸준히 한 2, 3주 정도 관찰일지를 적어두셨다가 학부모 상담에 활용하시면 이거 효과가 99%입니다. 선생님들 말은 안 믿어도 팩트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방법 안내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가 원서 세 권을 읽고서 결론 내린 거. 학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다? 채팅창에 지으디응 재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소통의 기술 저 위에 학부모와 소통하는 기술 제가 담임 속에서 쓰는 것까지 제가 다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책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은 무엇을 조직하는 것 같다? 응원단을 조직하는 것 같다. 네. 자, 카톡 아이디 ICTSNG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카톡으로 저한테 카톡 주시면 이제 톡방을 열어서 앞으로 쭉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퇴근 시간을 넘겨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예, 선생님 정리해 주시죠.